쿠팡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4,000원인가 하잖아요. 그걸 미리 결제해 놓으면 뽕을 뽑으려고 무조건 한 달에 2개 이상은 주문을 해야 돼요. 4,900원입니다. 4,900원이요? 껄껄껄 투자. 그때 뭘 살 걸, 뭘 살 걸.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용돈 아껴서 1년 동안 쫙 쌓인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다. 언제든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플렉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습관이 들면 그진 못해요. 오마카세를 가서 15만 원짜리 뭘 먹는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낀 돈인데.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모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00만 원 모으기 위해서는 내 기존에 있는 소비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맘처럼 쉽지 않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소비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소비와 줄일 수 없는 소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계부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요즘에는 가계부 어플 쓸 필요도 없어요. 카드 그냥 착착착착 날라오는 거 자동으로 보고 또. 자동으로 뭐 교통비 얼마 썼는지 편안하게 그래서 체크하시는 분들 계신데, 가계부를 왜 쓰는지 그 쓰는 목적 자체가 없으면 시간 낭비예요. 데이터 낭비고.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소비와 없는 소비를 구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소비에서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아, 지난달에는 쇼핑을 얼마 했네, 뭐가 얼마 나왔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소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용돈 같은 거. 용돈이라고 하면 밥 먹는 거는 용돈 아닙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밥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날 더우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맥주 한 잔, 이거는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야, 내가 솔직히 월급 받는 게, 일하는 게 커피 한 잔 못 마실 정도야? 이건 아니죠. 모든 소비에 다 그 말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아, 내가 너, 직장 다니는데 옷 하나 못 사? 어, 직장 다니는데 가방 하나 못 사? 그렇죠. 직장 다니는데 여행 한번 못 가? 어, 맞아요.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참지 않고 그걸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직장 다니는데 커피 한 잔 못 마셔? 매일매일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해서 얼마를 쓸 것이다를 정해놓고, 나는 오늘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로 비싼 거 8,000원짜리 음료 하나 마실 거야. 마셔도 돼요. 그럼 최소한 내일은 이디야 가서 마시든가 카누를 타서 마시든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쓴다는 거죠. 어제 친구들이랑 뭐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술 한잔 하고 내가 쐈다. 그러면 다른 소비 줄여가지고 군것질을 안 하거나 뭔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쏠 때는 쏠 때대로, 내가 쓸 건 그대로, 다 보면 다 어쩔 수 없는 소비예요. 한 달 지나가서 신용카드 딱 봤는데 뭐 친구한테 쏜 맥주가 와 87,000원? 아, 이거 괜히 쐈나? 생각해보면 뭐 쏠만하니까 쐈죠.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마카세를 가는 것도 아니야. 에. 나는 별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돈이 없지? 대부분 이런 생각. 맞아요. 명품이라도 샀으면, 백이라도 있으면, 뭐 시계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진짜 정말 차라리 그냥 명품 하나 사. 그리고 뭐 연말 정산할 때 보면, 오, 카드값이 내가 1년에 연봉이 3천인데 카드를 2천을 긁었어? 맞아요, 뭐야 맞아요. 이거 들여다보면 큰 것도 안 썼어요. 뭐 차라도 샀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맞아. 하는데 그 소소한 소비가 제가 말씀드린 다 그런 소비에 녹아져 있습니다. 맞아.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다 체크해보면 뭐 그럴만해서 썼는데, 그건 쓸 때의 기분은 다 그럴만해서 써요. 아, 쓰기 싫은데 돈 쓰는 경우 있어요. 막 편의점 가서 더워 죽겠어서 음료수 마시는데, 아우 돈 쓰기 싫어 하면서 음료수 사요? 안 먹지? 그러면 다 그때는 쓸만해서 썼는데, 그걸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어 한 달 용돈 40만원, 일주일에 10만원씩만 써야지, 그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면서, 아, 날 덥지만 음료수 조금 찾고 물 마실까? 아니면 아, 친구들이랑 좀 아, 놀고 싶은데 기분 좀 꿀꿀하고, 에이 그냥 집에 가서 샤워 일찍 하고 넷플릭스 재밌는 거나 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좀 참자.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참는 게 없어요. 참는 게. 그냥 신용카드로 긁으면 그만이니까, 돈이 없어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걸 습관을 들이려면 변동지출에 대해서 얼마 쓸지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저축. 그건 다 저축 안 되면 저축 묶어놓고. 근데 아,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저축할 돈이 없어요. 저축할 돈은 없고 쓸 돈은 있다? 이상한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초년생일 때 가계부를 진짜 그때부터 써가지고 거의 10년, 15년 썼거든요. 근데 빚만 있었어요. 가계부를 써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런 거죠. 진짜 쓰기만 했어요. 아. 그냥 그러니까 결산만 하고, 네. 어, 내가 이렇게 이번 달에 많이 썼으니까 다음 달에 조절해야지가 네, 아니라 네. 이번 달 많이 썼네. 맛있어. 아유, 왜 이랬지? 아이고, 속상하니까 맥주 한잔 할까? 카드 포인트 많이 쌓였겠네, 뭐 이런 거. 가계부를 쓴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의미 없어요. 없어요. 그 변동지출 딱 잘라내서 그만큼 쓰려는 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 40만원 정해놓으면 일주일에 10만원 꼴이잖아요. 그럼 난 일주일에 10만원으로 커피를 마시든 술 마시든 이걸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체크카드나 이런 데다 딱 넣어놓고 휴대폰으로 대자면 바로바로 잔액 얼마 남았는지 확인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10만원 써야
되는데 아 뭐 친구 생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 12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체크카드는 4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8만 원 쓰려는 노력. 아 이번 주는 진짜 친구들 술자리 불러도 안 나가야지. 아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싶어도 조금 참아야지. 그때그때 하는 주 단위로만 끊어도 왜 우리 일요일 저녁 되면 잠자기 싫잖아요.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생각에. 그럼 휴대폰 쓸데없는 거나 계속 보고 있고 그럴 때 그냥 통장 잔고 아 이번 주엔 얼마 썼나 아 너무 대책 없이 썼네 이런 거. 만약에 근데 이번 주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술 마실 시간도 없고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 10만 원 쓸 수 있었는데 5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다음 주에 15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무조건 15만 원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아껴가지고 한 달에 야 이번 달에는 쭉 아껴 써봤더니 한 7만 원 남았다. 예산에서 7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7만 원으로 뭐 티셔츠 한 장 사도 돼요. 복권을 7만 원치 긁어도 돼요. 그런데 주식 사면 더 좋겠죠. 뭐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얼마 때 뭐 그때 사놨었으면 그런 껄껄껄 투자 그때 뭘 살 걸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돈 아껴가지고 용돈 아껴서 치킨 먹을 거 아껴서 주식 샀네. 그럼 그건 든든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쫙 쌓인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된다. 뭐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한 300 400 정도 된대. 주식에서 수익도 그렇게 오래 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용돈 아껴서 모은 돈이니까 언제든 헐어가지고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플렉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는 생기는데 실제로 그걸 플렉스를 하느냐 그 습관이 들면 그거 헐어가지고 그진 못해요. 안 해지지. 네. 오마카세를 가서 15만원짜리 뭘 먹는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낀 돈인데. 그런데 그냥 마음의 여유는 계속 갖고 있죠. 이건 내가 얼마든지 플렉스 할 수 있는 돈. 하지만 안 쓰게 되는 그 습관이 딱 들여지게 되면 월급이 200이었다가 300이 되고 500이 돼도 절대 안 변합니다. 물론 지출의 크기는 커지겠지만 허투루 쓰는 돈은 없어져요. 그럼 일단 예산을 짜놓고 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써야 할 그 변동 지출에서 조금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네. 그걸 주차별로 나눠서 주별 기준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걸 정해서 그렇죠. 그 안에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러면은 또 아무래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용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변동지출은 체크카드에 딱 현금 넣어놓고 그걸로 생활하는 습관 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신용카드로 써라. 고정지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용카드에서 혜택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중교통 이렇게 이용하면 몇 퍼센트 할인해주고 뭐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유류비 할인 아주 좋게 해주는 신용카드들도 있고 어차피 대중교통비, 뭐 유류비, 통신요금 이런 건 우리가 평상시에 아껴 써야지 해가지고 아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교통비 아껴야지 해가지고 걸어갈 거예요? 뭐 성남에서 강남까지? 안 돼요. 그건 꼭 써야 되는 소비인데 물론 그건 있죠. 택시 타는 거. 그거는 저는 게으름 비용이라고 보고 아, 늦잠 자가지고 택시 탔다? 아 그럼 치킨 못 먹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꼭 써야 되는 고정지출은 의식주 이런 것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변동 없이 나가는 거니까 신용카드로 딱 써서 포인트 혜택 좋은 걸로 해놓고 이 통제 가능한 소비들은 체크카드로 그렇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내가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네. 아 반드시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소비는 안 해야 된다라는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에서. 놓고 보자면 네. 게으름 비용 줄이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고 뭔가 하는 거는 대부분 편안함을 위해서예요. 택시 타는 거 편하죠. 맞아. 날 더운데 저 여기 올 때 어디 와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기에서 한 13분 정도 걸었는데 땀이 택시 타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거 절제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 게으름 비용, 택시 비용. 아 물론 택시 기사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필요할 땐 타야죠. 필요할 땐 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뭐 배달 비용이라든가. 근데 그런 분들이 합리화하는 거 있어요. 나는 내 시간을 아꼈다. 근데 그 시간을 아껴서 뭘 했는데요? 유튜브밖에 더 봐? 아 이거 보는 건 좋죠. 봐가지고 뭐 실천하고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 시간 아껴서 뭔가 진짜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은 배달 시킬 수 있어요. 막 회의하면서 우리 밥은 먹을 시간 없으니까 배달 시켜서 먹으면서 회의하자.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 근데 집에 있으면서 나가가지고 뭐 사오기 귀찮으니까 코앞에 있는 거리에도 배달시켜 먹고 조금 뭐 떨어져 있으면 걷기 귀찮아가지고 택시 타고 이런 거 이런 게으름 비용 같은 거는 반드시 줄이시고 관성적인 소비 줄여야 된다. 구독 같은 거. 구독 경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꼬박꼬박 그리고 심지어 쿠팡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4,500원인가요? 4,000원인가 하잖아요. 그걸 미리 결제해 놓으면 뽕을 뽑으려고 무조건 한 달에 두 개 이상은 주문을 해야 돼요. 4,900원입니다. 4,900원이요? 그거 생필품 꼭 사셔야 되는 분들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리진 않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싸네 해가지고 막 번개 배송. 저는 이제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그 결제해놓은 친구한테 뭐 살 거 있으면 아 요것쯤 우리 집 주소로 해줘라.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서로서로. 그리고 그 돈 입금해 주잖아요. 만약에 13,000원짜리 샀다. 그럼 한 13,100원 정도 보내줍니다. 아, 데이터 비용이다. 네. 네. 그럼 또 좋아해요. 그래서라도 안 사게 돼요. 근데 배송, 불편하니까. 네, 불편하고. 그것도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배송비 들어갈 거, 막, 아, 3,000원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조금 고민하고 사게 되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편리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 약간의 게으름 때문에 술술술술 도는. 습관성으로 쓰는 거야. 네,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야. 아까 처음에 코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도 안 샀는데, 나 왜 돈이 없어? 그런 거에서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또 그래요. 이제 항변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아야 얼마 된다고. 근데 그것조차 못 모으시는 분들은 큰돈 절대 못 모아요. 그거는 뭐 연봉이 1억 넘고 뭐 하고 간에 못 모읍니다. 소비가 늘어나서. 일단 게으른 비용. 네, 게으른 비용 게으른 줄여야 비용. 된다. 네. 게으른 비용 줄이고 관성적인 소비 줄여라. 아, 관성적인 소비. 네. 늘 써와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소비들. 그냥 이만큼은 어쩔 수 없는 소비. 해가지고 이렇게 관성적인 소비들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게으른 소비와 관성적인 소비를 네. 줄여야 된다. 그럼 이것도 대부분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월 500 못 벌면은 차도 사지 말아라. 네네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차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서울 사시면서 차를 출퇴근용으로 사는 거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정말 아... 그냥 미래를 포기한 분들이다. 죄송하지만. 아,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더라도 차는 안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안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대중교통수단 안 좋고 차로 가면은 뭐 30분 맞아. 거리를 버스 기다려가지고 2시간이 걸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 주거지를 옮길 수는 없나? 직장을 옮길 수 없나?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는 건데 차는 가급적 안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안 사야 되고 사야 된다면 진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뭔가? 중고차로 사세요. 중고차로 사면 뭐 안 좋은 차를 비싸게 살 수도 있... 어쨌든 신차 2천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삽니다. 아, 그리고 중고차 산다고 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지 않아요. 내 차인데 누가 뭐 아무데나 긁고 다녀요? 신차면은 아끼고요. 뭐 아낄 수 있으니까 오래 타는 거 아닌가요? 중고차도 아껴 삽니다. 신차 뽑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 네. 뭐 내가 진짜 좋은 차를 사고 싶다면 코크님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인 상태에서 그때 좋은 차 사야지. 사회초년생이 좋은 차 사봐야 뭐 벤틀리를 사겠어요? 뭘 사겠어요? 해봐야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의 옵션 난 거예요. 근데 얼마 가냐고요? 새 차 사고 기분 좋은 거? 한 달 정도면 그 새 차 냄새 다 빠지면 맞아, 끝납니다. 맞아요. 그걸 누가 한번 찍 긁고 갔죠? 그러면 속상한데 그 다음부터는 또 긁고 가도 에이씨 내가 긁어도 에이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차는 최대한 안 사는 게 좋고 산다면 최대한 줄여서 사셔라. 또 20대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 좋은 차 타봐야 아 쟤는 집에 돈이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정도고 이게 과시용으로는 절대. 생각해보니까 저도 신차를 사기 전에는 중고차를 사서 한 15년 탔거든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차를. 그러니까요. 근데 차를 뭐 5년마다 할부 끝나면 바꾸시고 아반떼 샀는데 이거 뭐 할부 끊어가지고 5년 할부 하잖아요. 그러면 할부 끝났어요? 35만 원 나가던 거 끝났네? 요거 아반떼 팔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선수금 넣고 35만원, 40만원 정도 내가지고 소나타 탈까? 요 생각 들어요. 5년마다 차 바꾸신 분들 보면. 그걸 또 고정지출로. 그게 또 관성적인 소비예요. 어차피 나가던 돈이라는 거.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할부 끝나면 기종 바꾸려고 그래요. 맞아. 그게 왜 당연한 거냐고요. 왜? 그러니까 못 모으지. 정말 되게. 나 사회적 지탄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반성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아 문제가 있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치.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는 그렇죠. 분들인데 그렇죠. 안 보시는 분들은 참 그분들이 봐야 되는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 공부해야 된다 뭐 지각하지 말아라 이게 뭐라고 하면 그거 안 좋은 소리 듣고 있는 아이들은 지각 안 해서 제 시간에 앉아 있는 애들 출석 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는 애들만 아 진짜 그러네. 지각한 애들은 아예 못 듣죠. 그러니까요. 늦게 와서 그런 거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개선에 조금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버려야 되는 소비들 네. 게으른 비용, 관습적인 비용 그리고 뭐 차량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은 돈은 그럼 이 모은 돈을 어떻게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 네.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유자금 같은 거 내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얼마의 저축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적금 아직 안 부어보신 분들은 남는 돈 그냥 싹싹 긁어 모아서 CMA 통장 같은 데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니까 CMA 통장이라고 하면 그냥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수시입 출금형 통장이다. 여기까지만 일반인들 알고 계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일일 단위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돈이 놀지를 않습니다.
나는 죽어라 월화수목금 죽어라 나가가지고 일하는데 돈은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돈도 놀지 않게 CMA 통장에 넣어놓고 단돈 1원이라도 이자 받게끔 해두고 그다음에 뭐 목돈이 좀 쌓였다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내가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6개월에 한 600만 원 정도 모였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인 셈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월 100만 원씩 적금 들어도 돼요. 네, 이율로 CMA보다 이율 높은 걸로. 근데 처음에만 그냥 의욕 가지고 나는 적금을 이만큼 들어야지 했으면 안 되면 깨거든요. 근데 깨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적금 깨봤던 사람은 이거 돈 필요하면 깨면 되지. 그럼 깰 거 생각하고 또 나눠 들어요. 막 50만 원짜리 두 개로 들어서 하나는 유지해야지. 아 그럴 거면 왜 드냐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경험담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의 핑계예요. 자기 합리화. 이유를 들어봅시다. 이거 왜 깼어요? 그러면 뭐 돈이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과연 그게 필요했을까? 이유를 따져보면 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CMA에다 일단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몇 개월 정도, 3개월 내지는 6개월 생활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요 정도 내가 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금리 높은 거 찾아서 적금 들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적금이 만기가 돼서 목돈이 나왔다. 그럼 예금으로 넣거나 요즘은 뭐 채권들 그 아주 안전한 채권들에서 이자가 나오는 게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한 1년 정도 만기가 되는 게 6%짜리가 있어요. 연 6%짜리. 예. 네. 그런 거 묻어두고 그럼 1000만 원 묻어두면 무려 이자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그냥 꽁으로 벌게 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요즘에 토스 같은 데 가면 토스 광고 아니에요. 토스뱅크에 들어가면 목돈 굴리기 상품 중에 좋은 채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토스뱅크에서 직접 해주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스뱅크에서 한국투자증권을 끼고 한국투자증권 그대 니네 여기 와서 장사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니네 여기 와서 장사해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백화점에 1층에다가 여기 장사하세요 했는데 와가지고 막 불량식품 팔고 말도 안 되는 짝퉁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스뱅크도 웬만한 수준의 채권들을 걸른단 말이에요. 위험한 건 안 돼요.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거기 통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문제없는 것들. 그냥 일반인들이 은행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민원 안 걸릴 아주 안전한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올려요. 실제로 채권, 투자 등급 채권 보면은 요즘에 뭐 10% 육박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A등급이니까 저 같으면 은행 예금보다는. 6%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채권은 다양해요. 그 만기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채권이 딱 발행될 때는 만기가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있겠지만 원래는 3년짜리인데 지금 잔존 만기가 앞으로 남은 만기가 10개월짜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다양한 것 중에서 내가 목표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채권을 활용하는 것도 또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 SCMA부터 해서 적금, 예금 그러면서 또 이제 채권까지. 그렇죠. 그래서 목도 쫙 굴려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지. 나는 적금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이걸로 부자 돼야지. 못하죠. 안 되죠. 단계를 밟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네. 전략부터 해서 그렇죠. 돈을 남으면 또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이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알지만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고 사는 것도 네. 벅차다. 벅차다. 진짜 아끼면요. 현타가 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낄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그 아는 분 중에 그 생수병에다가 카누 두 개 넣고 흔들어서 그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해서 마시고 다니시는 한때는 아파트 33채를 갖고 계셨던 분을 뵀습니다. 그게 그때는 궁핍해 보여도 내가 이렇게 아껴가지고 무언가를 이뤄야지 하는 선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이 절대 궁핍하지 않고요. 그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나는 그래 5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생애 최초니까 대출을 80% 받을 수 있어. 그러면 58에 40? 1억 정도는 꼭 모아야 되겠네? 그럼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5억짜리 집이 아니라 뭐 4억짜리 이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그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모아야 할 목적이 생겨요. 처음엔 1억이었지만 이거 안 되겠다. 5천으로 낮추자.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2년 걸리겠네, 3년 걸리겠네? 근데 그 중간에 1천만 원 모은 단계, 3천만 원 모은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남들이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주변에. 아니 내가 뭐 아낀다고 해가지고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너는 그래서 명품 옷 입어서 좋겠다? 근데 뻔하잖아요. 그들의 그 소득이나 이런 게 뻔한데 맞아. 하고 보면 사실 한심하지. 저 소득에 저거를? 이라는 게 한심해 보이지 아끼는 게 자랑스러운 그 순간이 오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선명한 목표. 그러니까 그 목표가 단순하게 난 1억 모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다가 진짜 지칩니다. 그리고 1억을 달성해도 진짜 큰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뭐하러 모았지?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막 그거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거밖에 없어. 그런 질문들도 많이 와요.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그걸로 뭘 할지를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놓다 보니까 모았을 때 방향을 잃는 거예요. 맞아요. 2억 모으면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거 똑같은 반복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죠. 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넘어갈 때는 느낌이 탁탁탁탁 다른데 어? 막상 모으고 나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구체적인 목표 어떻게 세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난 집 사야지, 건물주 돼야지 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꿈을 되게 낮게 잡는데 나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내가 어떻게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어? 어떻게 감히, 어찌 감히? 아니요, 돼요. 자,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에 점프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계단을 통해서 그렇지, 올라갈까? 그렇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저거 하기 전에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밟아야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달성하는, 그러면 절대로 내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궁핍하거나 그렇게 궁색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게 무용담이 돼요. 나는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모았다. 난 이렇게 벌고 있는데 이만큼 쓰고 있지롱. 이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천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지출을 2억 줄여야 된다. 아니면 뭐 CMA 통장을 만들어라. 적금 가입하셔라. 지금 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든 하나라도 영상 정지해놓고 실천하셔야 돼요. 맞아. 성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공통점들이 뭘 알려드리면 바로 해요. 미루지 않고. 근데 이거 미루죠? 저녁 돼가지고 뭐 귀찮아요. 씻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봤던 영상 반은 까먹어요. 또 좋은 영상 올라오거든. 그거 보고 일주일 지났죠? 다 까먹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용돈 줄이라고 했나? 그거 줄여서 뭐 10억짜리 건물 살 수 있어? 안 돼요. 지금 무조건 무언가 실천하셔라. 그러면 그 실천을 통해서 다른 다음 단계가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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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움직이세요. 제발 제발.